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배를 탄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배를 탔다가 얻어온 금게를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잡는 건 없지만, 배에서 많이 잡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대리만족을 지금 승화시키세요. 승화? 기화? 액화? 자, 여러분, 제가 얻어온 금게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지금 둘, 넷, 여섯, 12마리. 근데 아쉽게도 집게가 성한 건 얘 한 마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물에 걸리면요, 이 집게를 부신 다음에 금물을 빼야 금물이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먹을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금게는 한번 꼭 키워보고 싶어요. 이 금게가 모래 금자를 쓰더라고요. 해수욕장에 그런 고운 모래에서도 많이 잡히는 그런 게입니다. 크기도 이거보다 원래 좀 더 커져요. 근데 지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튀기기에 딱 좋은 사이즈. 자, 우선 얘는 뭐 손질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씻어서 튀기면 되니까 일단 씻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욕시켜줄게. 자, 깨끗이 씻어야 돼, 깨끗이. 아, 이 정도 사이즈는 쪄서 먹어도 진짜 레알 밥도둑. 아, 얘도 참 괜찮은데. 어우, 엄청 따갑다. 어우, 진짜 따가워. 어우, 버려. 얘는 좀 팔팔하네요. 파닥파닥해요. 파닥파닥. I believe I can fly. 어쩌라고. 와, 얘 진짜 키우고 싶다. 여러분, 얘 너무 멋있죠? 얘는 집게도 살아있고 아직 팔팔해요. 이거 보세요. 얘는 또 물 만나가지고 지금 팔팔해졌네. 근데 이거 수돗물인데? 자, 여러분, 지금이 너무 아침이라 제가 얘네들을 다 먹기는 그렇고 4마리 정도만 먹을게요. 이 각각류는 되도록이면 잘 익혀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그 아주 무서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병에 걸리는데 조심히 먹어야 돼요. 자, 나머지는 그냥 얼려서 보관하면 됩니다. 너네 좀 얼려지자. 자, 먼저 이번에 튀김가루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 한 컵, 튀김가루도 한 컵 양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 너무 옛날 노래다? 게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리가 없는 녀석부터 게를 넣어요. 아이고, 잘 가시게. 아, 다리는 없지만 살아있어요. 파닥파닥 넣어요. 자, 이 녀석, 얘 보세요. 울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용감 무쌍하죠? 아, 얘는 진짜 키우고 싶었는데 나중에 진짜 내가 여건 되면은 키워줄게. 가. 그냥 이렇게 버무려주면 됩니다. 버무려.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굳이 게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저 게를 좋아해요. 미안해. 자, 이렇게 담가놓고 5분 정도만 있을게요. 자, 여러분, 이제 게를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가. 자, 다 넣어버릴게요. 와, 이 수분 때문에. 와, 난리 났어. 와, 맛있겠다. 와, 여러분, 소리 대박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어설프게 튀기면 안 돼요. 이 갑각류는 확실히 튀겨야 됩니다. 왜냐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너무 무서워요. 따뜻. 아, 이 수분이 많아서 엄청 튀어, 엄청 튀어. 개가 크니까 반을 잘라줘야 아주 제대로 익어서 먹을 수 있어요. 속까지 아주 바싹하게 익힐 거야. 바싹하게. 아, 잘 익었다. 아유, 접시 너무 예쁘죠? 제 거예요. 너무 바싹 튀기긴 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게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저분해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짝을 찾아줘야 됩니다. 얘 아니네? 찾았다. 자, 여러분, 짝을 다 찾아줬어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바닷가 앞에서 먹겠습니다. 오늘 너네 좀 먹히러 가자. 기가 막히죠? 와, 오늘 날씨 진짜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튀김에는 제가 항상 간장이라고 했잖아요. 아, 아니에요. 오늘은 튀김에 타르타르 소스. 야, 이런 음식 약간 동남아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자, 먹어볼게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속살 보세요, 속살.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집게 먹어볼게요, 집게. 튀기니까 진짜 집게도 부드러워요. 근데 솔직히 좀 아파요. 버려. 부럽죠?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냐면 이 마지막에 몸통 말고 여기 다리 있죠? 여기가 진짜 최고예요.
얘는 진짜 키우고 싶었는데 미안해. 자,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얘 뭐야? 아주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매일 배 타가지고 매일 금게 잡아서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먹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바닷가 앞에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리 만족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저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이 촬영을 기점으로 4만 명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곰빵이요 여러분. 하트예요. 저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잘 먹었네요. 이 군소만 없으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빵이에요. 잘 먹었다.